의생명과학 전문경영 인력양성의 메카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 경영융합대학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에서 대한민국 의생명과학 분야의 따뜻한 리더를 양성하는 파이오니어입니다. 이제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 경영융합대학원이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 속으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 경영융합대학원은 2012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국립충북대학교 산하 특수대학원으로 발족하여 현재 2013년과 2014년에 각 20명씩 총 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PSM은 과학 비즈니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석사 과정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과학 분야의 MB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초과학과 경영학을 접목하여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이학 석사 과정입니다. 미국에서는 1996년도부터 대학원 위원회와 슬로엔 재단의 주도로 의생명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PSM 과정이 시작되어 현재 150여 개 대학에서 3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거점 대학으로서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 경영융합대학원은 지난 3년간 한국형 의생명 분야 사업화 교육, 연구개발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의생명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왔으며 대한민국의 의생명 과학을 짊어지고 세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 경영융합대학원의 인재가 우리나라의 의생명과학 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이끌 것을 확신합니다. PSM 비전은 첫째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 둘째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의 핵심 역량 강화, 셋째로 의생명 과학 분야 기초과학 성과의 사업화 촉진입니다. PSM 양성 사업이 대내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로는 대학의 현장 중심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체 적합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여 과학벨트 기능지구 거점 대학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PSM 양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충북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점 대학인 충북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에 맞춤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충북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는 오송 바이오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 국가적으로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1951년 개교 이래 반세기 동안 진리, 정의, 개척 정신으로 중부권의 명문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해 왔습니다. 당당히 이루어낸 BK21 사업단 선정 전국 1위의 쾌거, 그리고 지난 2002년 위암 억제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최근 암 억제 유전자 활성 항암제를 개발한 의대 종양 연구소,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국가 고객 만족도 국립대 1위. 이는 남다른 열정과 자부심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충북대학교 의생명 과학 분야는 국비 장학, 국내외 인턴십 제공, 실험 실습비 지급 등 국가 국책 지원 사업으로 우리나라 의생명 과학 분야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PSM 교육과정은 기초역량, 과학부문, 정보과학, 경영부문, 인턴십 및 캡스톤 부분으로 나누며 의생명과학경영 PSM 양성 교육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PSM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PSM 양성 교육과정에 따르면 수업 연한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은 2년간 최소 3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영 형태는 전일제와 정시제로 나뉠 예정이며 교육훈련 방법은 현장 밀착형과 개방형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PSM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과 보고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논문 심사를 거쳐서 학위를 받는 타 대학원들과 차별화된 방식입니다. 무엇이 대학이 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인지, 글로벌 인재는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대학원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의 단계로 첫째, PSM 양성 사업단은 선취업 후교육 형태의 트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가 결정되고 나면 학생과 산업체를 연결하고 유관 산업체에 우선 취업증을 발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과 기업 양쪽에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둘째, PSM 양성 사업단은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해외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큰 뜻을 가지고 입학한 예비 PSM들에게 해외 인턴십은 해외에서의 실무 경험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PSM 양성 사업단에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 지원으로 장학금과 현장 실무 실습비를 지원받으며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북대학교 PSM 과정만이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에서 글로벌 대학으로, 대학을 넘어 창의 공동체로, 마음이 따뜻하고 원칙을 존중하는 의생명 분야의 리더, 참여와 봉사를 통해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같은 꿈을 가진 위대한 힘이 모여 모든 이의 꿈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의생명 경영인의 양성, 창의적 연구 능력을 가진 융합경영 리더로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사업화 인재 양성.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은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충북대학교 PSM은 세계 속의 1등 의생명 분야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